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될 텐데요. 1번 문제에는 3개의 소스를 활용해서 이미지의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2개의 모양을 그려줄 겁니다. 그 모양 중에 하나는 복제해서 변형을 하는 것이고요. 문자 여과는 하나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 포인트는요, 여기에서는 한옥 모양으로 모양을 그리고 패스를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패스 모양 안에 이미지가 잘려져 보이도록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자, 위스 400 픽셀, 하이트 500, 해상도는 72 픽셀 퍼 인치, 컬러는 RGB 컬러의 8비트 화이트를 설정하고 새 도큐멘트를 열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요, 눈금자와 격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1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요, 자, 격자 참조하신 후에 이렇게 배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요,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임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고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여러분 정답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자,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여기에서는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효과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필터죠. 네, 아티스트 클릭하시고요, 러프 파스텔 클릭한 다음에 OK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패스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이나 여기 있는 도형들을 결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요, 펜툴 사용할 거고요. 자, 펜툴의 옵션은 기본 값을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패스 설정을 해 주십시오. 패스 설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좌우 대칭형입니다. 이럴 때는 한쪽 형태만 그리시고 복사해서 뒤집은 후에 하나로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을 반듯하게 그어줄 때는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을 그릴 때는 여러분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 이 기준점이 너무 조금 찍혀도 모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확대해 놓고 진행할게요. 자, 확대하실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후에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드래그 하시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 점 찍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를 만들 거고요. 이때도 여러분 방향키 설정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서 곡선, 그리고 Alt 눌러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곡선, Alt 누르고 클릭해서 기준점에 클릭해서 핸들의 한쪽 방향을 제어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Alt 눌러서 클릭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클릭. 다음에 클릭해서
직선 눌러줄 때는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직선형 그리기 쉽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곡선의 핸들. 이때도 Shift 드래그 하시면 핸들이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모양을 여러분이 그려나가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Ctrl 누르시고 자, 선택 도구로 전환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점과 핸들의 모양도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의 형태를 완성을 했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도 패스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똑같은 형태가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점 옮겨주시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겹쳐지도록 해주시고요. 네. 패스 셀렉션 툴로 그려진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Ctrl-C, Ctrl-V라는 방법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Ctrl-J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는 Ctrl-C, Ctrl-V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위치 좀 맞춰주고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Selection 선택하고 Ctrl-C, Ctrl-V 하셔도 되고, Ctrl-Alt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Ctrl-T 눌러서 변형의 축을 중앙으로 옮겨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점들이 중앙에서 충분히 겹쳐지도록 키보드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겹쳐지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스로 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스 패널을 클릭해서 자, 워크패스를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좀 보이시죠? 자, 이 부분들은 겹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충분히 편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딜리트 앵커 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해서 불필요한 점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패스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여러분이 그려놓은 패스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 워크패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반옥 모양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네, 패스 저장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클릭해서요.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려면 면색이 채워진 레이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색은 무엇을 넣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채워주셔야 돼요. 새 레이어를 만든 후에 패스 패널을 클릭해서요. 자, 현재 선택된 패스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주는 첫 번째 아이콘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패스를 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깔끔하게 채워진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하단 FX 누르고요. 스트로크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두께는 4를 지정해 주시고요. 색상은 FF6600입니다. 이때 F60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내부 광선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너 그로우를 클릭해서 여기에 사이즈 10픽셀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 색상이 흰색이기 때문에 내부 광선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 하고 나면 보여질 거예요. 네, 저장한 후에 1급-2 이미지에 Ctrl-A, Ctrl-C 누르셔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복사한 이미지를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T를 눌러서요.
조정을 하실 텐데, 자, 이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적용하고 컨트롤 T를 눌러주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자, 레이어 2와 레이어 3의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물론 이 레이어 2의 제목은요, 여러분 구별하기 쉽게 패스라고 설정을 하셔도 돼요. 자, 레이어 3 선택 다시 하시고요.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크기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거나 안쪽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줄이고 회전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여기 한옥 처마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늘 이미지가 비교적 단조롭죠. 그래서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해서 하늘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택을 반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to Selection을 지정해 놓고요. 자, 색상의 유사성 범위에 따라서 톨러런스는 달리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하늘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반전하셔야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살짝 남아있는 것 같네요. 네. 자, Select의 Inverse Ctrl C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누르시고요. 네. 크기 조정을 해주실 텐데, 자, 여기도 배율을 똑같이 맞춰놓고 진행할게요. 크기 조정해주시고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격자 참고해서 배치를 하실 텐데요. 자, 이때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지금 한옥 모형보다 앞으로 나와 있죠. 나중에 작업이 돼서 붙여넣기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때는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이렇게 배치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실 때는 잠시만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1번 바로 위쪽에 배치가 되게 레이어 패널상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활용하셔서 배열을 앞으로 뒤로 보내기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그로우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20 정도 설정해서 그로우 효과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모양을 만들고요. 해당되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양은 타일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하단에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타일 형태 만들어 가보죠. 네,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지 지정된 포그라운드 컬러로, 그러니까 여기 필 컬러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타일은요, 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죠. 네, 여기에서 선택하시고요. 해당되는 타일 5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 누르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등록된 비율대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려지는 게 바로 쉬프트 드래그입니다. 자, 이것도요. 앞뒤 관계 보시고 레이어에서 층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자, 밝은 회색 CCC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부 그림자 효과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설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바로 배치를 바꿔주죠. 확대가 돼서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레이어의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자, 모양 레이어는요,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컬러 값을 입력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때는 위쪽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레이어 3을 선택해서 그려주게 되면 이 위쪽에 새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동 도구의 옵션에서 오토 셀렉트에 체크를 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클릭한 이 레이어 층이 바로바로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 모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는 동물이니까 애니멀스 있겠네요. 네. 자, 해당되는 새 형태를 선택합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색깔은요, 제가 구별되는 컬러로만 일단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새 방향이 다릅니다. 자,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후에 플립 허리젠탈 지정해서 좌우가 뒤집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레이어의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덴트 에디터의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지정해 주세요. 여기서 두 가지 컬러인데 앞서 작업에 흔적이 있다. 중앙에 컬러 스탑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색깔의 분포를 한번 보십시오. 예, 다르죠? 자, 이때는 앵글을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방향이 맞게 앵글 조정하셔야 됩니다. 네, 크기 살짝만 더 줄여줄게요. 위치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보죠. 자, 처마 끝에 머물다. 허리젠탈 타입들 선택하시고요. 자, 글자는 보시면 궁서체예요. 궁서입니다. 궁서 32포인트. 자, 그리고 색상도 지정을 하셔야겠죠.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완성형 텍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상단에 문자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씨색은요 300을 입력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업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아크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위로 휘고 있죠.
자, 이때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돼요. 휘어지는 정도도 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밴드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력해서 적용을 했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요. 획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자, 이 픽셀 적용할 거고요. 단일 색상으로 CCF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글자의 이 변형된 형태가 조금 다르죠. 원하고, 자, 여기에서 글씨가 다 완료됐어요. 그럼 컨트롤 T를 해서 이렇게 트랜스폼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처마의 기울기랑 어울리도록 회전을 해주신 후에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더 맞춰주시고요. 네. 자, 컨트롤 S 눌러서 최종적인 저장하시고요. 격자 가리기 하신 후에 파일에서 Save As로 여러분이 전송할 위치에 ZPC 문서 GTK 폴더 생성해서 여기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PG로 가로 400, 높이 500픽셀로 지정을 해야 돼요. JPEG이. 그래서 JPEG 먼저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퀄리티는 8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10분의 1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의 이미지 사이즈. 자, 두 개 연결되어 있을 때 40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래 50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파일의 Save As를 클릭해서 자, 답안을 전송할 경로. 어디라고요? ZPC 문서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의 완성물을 오늘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에서 1급-456번을 먼저 열어놓으십시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2번 문제를 작업할 새 도큐멘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는 400픽셀, 하이트는 500픽셀, 레졸루션 72,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설정하고 새 도큐멘트를 열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1급-4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가져와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격자보기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를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십시오. 자,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자, 작업 승인 파일을 저장할 경로는요, 여러분이 이메일 경로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저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일명 지정한 대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시된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가우시언 블러, 가우시언 흐림 효과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필터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블러의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에선 레디우스 4픽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1급-5 이미지에 자, 이 배경에서 인형 이미지 부분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GTK 포토샵 문제에서는요,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적절한 선택 도구를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나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기에서는 펜 툴을 선택해서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펜 툴을 선택하고 옵션에 보시면 자, 선택을 하기 위해 있을 땐 패스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 없이 패스의 경로만 나올 거고요. 이것을 선택으로 전환해서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인지 확인하실 거고요. 옵션에서도요, 패스 작업을 할 때는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십시오. 저 이거 복잡해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펜 모양, 옵션의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리셋 툴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툴만 리셋할 것인지 모든 툴을 리셋할 것인지 설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패스 그리고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패스 작업할 때 오류 없이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펜 툴은요, 작업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클릭만 할 거고요. 곡선일 때 다음 곡선의 곡률이 다르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바뀌어진다거나 이 부분만 잘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펜툴은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익숙하게 작업이 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따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선택했을 때 펜 옆에 이렇게 별표가 있는 게 처음에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캡슐락에 불 꺼주시고 진행하십시오. 자, 처음에 점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는 순간 펜 옆에 별표 사라지고 펜만 보입니다. 자, 여러분 곡선이 잘 안 따진다고 해서 이렇게 짧은 직선으로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따주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선택으로 전환했을 때 굉장히 가장자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자, 고로 여러분은 펜툴 작업하실 때요, 조금 어렵더라도 약간 속도가 느리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처음에 점을 찍고 곡선일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는 거. 자, 그리고 너무 크게 키워서 픽셀을 하나하나 따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경보다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배율로 조정해 놓고 진행을 하십시오. 자, 문제는 곡선을 땄을 때 이 양방향 핸들입니다. 이 핸들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컨트롤 누르고 선택 도구로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로 전환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마치 시소를 타듯이 한쪽이 움직이면 나머지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조정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Alt 누르고요, 먼저 찍었던 이 앵커 포인트 있죠, 이곳에 마우스 끝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나와요. 이때 클릭하고 Alt에서 손을 떼줍니다.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패스 작업을 진행할 때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lt 누르고요, 핸들을 없애지 않고 핸들의 방향만 좀 전환하겠다. 그러면 Alt 누르고 이 방향점이라고 합니다. 핸들의 끝점 에 마우스 가져가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패스를 연결해가면서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따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나눈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은요, 이런 식으로 패스 패널에 워크패스라고 나올 거예요. 자,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 안쪽만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선택으로 전환할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쳐주십시오. 네, 그러면 깜빡거리는 점선이 보입니다. 포토샵에서는 선택을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자,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기와 배치 방향이 다르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를 쉬프트 누른 채로 축소를 해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네요. 거의 절반 이상 축소된 것 같아요. 네. 자,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그리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또는 엔터 눌러서 완료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5에 120, 55를 적용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이 수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색상 보정을 할 텐데요. 자, 오른쪽 인형의 치마 부분의 색상이 빨간색 계열로 보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선택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레이어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한 후에,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 선택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하는 것은 투명을 제외한 색상이 있는 부분만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때요?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다각형으로 끊어가면서 선택할 땐 폴리건을 라소트를 지정을 해주시고, 나는 드래그하면서 실수 없이 할수 있어요 하시는 분은 라소트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실 때는 폴리건을 라소가 더 사용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옵션에서 이미 선택된 것과 겹치는 부분을 남기겠다 해서 옵션에 Intersect with Selection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때 이 패더도 0픽셀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에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짧은 다각형으로 선을 끊어서 클릭, 클릭,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선택 영역 밖으로는 조금 넉넉하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곡선 부분은 짧은 직선으로 클릭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밖으로 나와서 완료 더블 클릭하시면 이 부분만 선택이 남겠죠. 자,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조정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클릭합니다. 자, 이때 색상화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색상과 채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채도 부분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채도를 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의 강렬한 정도를 우리는 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채도만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휴는 0, 세츄레이션은 80을 지정하고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하고 계시죠? 네. 자, 마우스 포인터가 제대로 안 바뀌어요. 움직임이 둔해요. 이럴 때는 벌써 메모리가 딸리는 겁니다. 컨트롤 S 누르면서 작업 진행해 주십시오. 자, 1급-6번 이미지에 자, 이 절구 모양을 한번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비교적 배경이 단조롭습니다.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 이럴 때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위에 옵션의 모드는 렉탱글 사각형입니다. 드래그 하니까 어때요? 배경과 구별되는 선택하려고 하는 이미지만 선택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기 조절을 하지 않고 배치만 조정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현재 레이어 위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레이어 위에 레이어 3이 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조정해 줘야죠. 정렬을. 자,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네, 이렇게 뒤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펙트가 내부 그림자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로 각각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해당되는 모양을 빠르게 찾아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타일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거시 쉐입의 무어 확장하시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 클릭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타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일 4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 하셔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등록된 커스텀 쉐이프의 종횡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린 후에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세 자리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반복되는 건 생략해도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다시 한번 눌러서 크기와 배치도 조정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 드래그 하실 때 Shift 누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내부 그림자 Inner Shadow를 클릭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하나를 그리고 이것은 복제하고 색상과 변형을 줘서 배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엔터 눌러서 모양을 완료하고요. 자, 이 모양은요. 자, 어느먼트 클릭해서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모양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네. 어너먼트 8입니다. 선택하셨죠? 네. 그런 다음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 종횡비가 깨지게 되면 전체적인 완성도도 떨어져 보이고요.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쉬프트를 눌러줘야 될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쉬프트 눌러주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모양의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3 지정하시고 드롭 쉐도우 클릭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 형태는 똑같습니다. 지금 45도 회전되고 축소된 상태죠? 네. 자, 이럴 때는 Ctrl J를 눌러서 현재 선택된 이 장식 8, 어너먼트 8을 카피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T를 누르고요. 자, 배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 눌러서 크기를 축소를 해줍니다. 쉬프트 누르고 크기 축소하시고요. 자, 바깥 영역에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 나왔을 때 쉬프트 누르면서 회전하게 되면 15도 단위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동안에 각도가 보이죠? 네, 45도로 회전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색상 바꿔줘야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문자 입력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요. 트레디셔널 코리안 컬처입니다. 자, 문자 허리젠탈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자, 두줄 입력일 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한줄 입력하고 엔터 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중앙 정렬입니다. 네, 이 설정을 제시된 설정 에리얼 볼드 42 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시고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실 땐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제시된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글씨 색상은요, 여러분 상단에서 003 지정해 주실 거고요. 여기에서 코리안만 다시 드래그 또는 단어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따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옵션에서 글씨 색상 F33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에서 자, 그림처럼 글자를 왜곡해 줄 거예요. 플래그 지정하시고 30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화 상자 열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작업 도큐멘트에 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요. 자, 스트로크 획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획은 3픽셀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획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필 타입은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은요, 흰색입니다. 네, 입력하지 않고 왼쪽 상단 버튼이 클릭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의 배치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그리고 여기에 포지션도 아웃사이드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리니어 지정할 거고요. 네, 앵글은요, 이렇게 180도를 설정해서 색상이 다방 파일과 동일하게 방향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 최종적으로 하시고요. 격자 가리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답안 파일 저장할 겁니다. 두 개의 파일 형식. 자,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지금 경로는 임시 경로입니다. 답안이 전송되는 내 PC 문서를 클릭해서 GTQ 폴더를 열고요. 여기에 400에 500 픽셀인 JPEG을 먼저 저장합니다. JPEG 퀄리티 8 지정해서 하이 퀄리티로 지정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10분의 1 사이즈로 이미지 사이즈 조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에 세이브 as로 답안 파일이 전송되는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를 열고 2번 문제의 파일을 저장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이미지는 화면과 같은데요. 자, 이 작업을 위해서는 1급 다시 7, 8, 9, 10, 11번 이미지를 먼저 오픈하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작업 이미지를 열기 위해서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자, 단위는요, 픽셀로 지정을 해두시고,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R 누르시고,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배경색을 먼저 채워줘야 됩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컬러 000666인데요. 자, 반복적으로 두 자리가 똑같으니까요, 단축해서 066만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Alt, Delete를 눌러서 포그라운드로 불투명하게 채워 넣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여러분 임의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드십시오. 저는 임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완료된 후에 답안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다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7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하시고요. 작업 이미지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답 파일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이미지 참조하셔서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 모드 적용할게요. 자, 배경색과 맞춰서 루미너시티 클릭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혼합 모드 부분을 클릭해서 합성 상태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십시오. 자,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흰색,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말 100%일 때, 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는 레이어 마스크에 표시되고 실제로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급 다시 파일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네. 자. 자, 작업 이미지에서 여러분 컨트롤 T를 해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조절점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해주십시오. 완성된 정답 파일 참조해서 크기 배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한 후에 필터 적용합니다. 필터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컷아웃, 오려내기를 지정하겠습니다. 아티스틱에 두 번째 컷아웃 있습니다. 클릭하고 OK 해줍니다. 여기도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해야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일 때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르면 수직 수평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가 제어가 됩니다. 자, 대각선 방향 드래그해서 지워졌어요. 자, 이제 이 꽃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미지를 물리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제시된 꽃의 형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경로 찾아 들어가는 건 다 아시죠? Legacy Shape and More 클릭하시고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서 Shapes를 클릭해서 확장합니다. 그리고 꽃의 형태를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Flower 1입니다. 네. 자, Shift 누른 채 드래그해서 등록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록 획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픽셀을 지정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건데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프리셋 부분을 보시면 베이직스 클릭해서 두 번째 세팅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일 색상에서 투명으로 가는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한 후에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투명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주시고 리니어 90도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고요. 1급-9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방금 만들었던 이 플라워 1이라고 하는 커스텀 쉐이프 툴이 있는 레이어 바로 위에 이미지가 레이어로 추가되게 됩니다. 자, 컨트롤 일단은 두 개의 레이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위에 있는 이미지를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가로로 뒤집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렌즈 플레어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클릭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렌즈 플레어는요, 여러분 필터에서 렌더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렌더. 자, 렌더 부분은 램에 좌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렌더에 렌즈 플레어를 클릭합니다. 자, 선택된 레이어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렌즈 센터를 여기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렌즈 타입은 첫 번째 설정되어 있는 대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0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원형 기화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동그란 형태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Ctrl R을 눌러서 이렇게 눈금자 표시를 해주시고요. 위쪽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내리시고, 왼쪽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안내선 가이드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원형으로 선택하기 쉽게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보시면 새로운 선택 뉴 셀렉션이고 패더는 0픽셀로 지정을 하시고요. 스타일은 노말일 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안내선 가이드가 교차한 지점에 십샷 포인트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원형의 기화 형태가 선택이 되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선택한 후에 선택 영역 안에 마우스 놓고 이렇게 상하좌우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C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 크기를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자, 1급-11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원형 기하 형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직 원들을 사용해서 선택해 볼게요. 자, 톨러런스 32일 때 Add to Selection으로 지정해 놓으시고요. 예, 배경 부분을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반전합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바로 Ctrl S 눌러서 저장하십시오. 자, 그리고 Ctrl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Shift 누른 채로 크기를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격자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네, 이제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자,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어그로우.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글과 정도는 여러분이 정답 파일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가운데 부분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색상 보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미지 일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전체를 선택할 때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했던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형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요. 좀 전에 설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패더가 0이어야 선택 영역 가장자리가 분명하게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안내선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중앙에서부터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십자 포인터를 귀와 중앙에 놓고요. Alt 누르고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정원의 형태로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도 같이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형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선택 영역 안쪽에 마우스 포인터 놓고 이렇게 위치를 약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택할 때 드래그하는 동안 Shift는 다중 선택 또는 비율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Alt를 눌러주게 되면 십자 포인터가 있는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부분이 선택의 센터 중심이 되게 하는 선택 방법입니다. 이것도 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원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네 번째 누르시고 Hue Saturation 클릭하시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패널이 열립니다. 프로퍼티스에 컬러라이즈 색상화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색조를 먼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조 맞춰주시는데요. 여기에서는 15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채도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50 설정하고 색상 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셔야죠. 네, 그리고요, 여기에서 제시된 모양, 장식 6입니다. 장식은 오너먼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장해서, 자, 마우스 오버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지에, 정답 시험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형태 바로 찾으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에 이제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요. 영문 입력 모드로 설정해서 색상 지정해 주시고, 자, Shift 누른 채 커다랗게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태를 그렸고요. 자, 레이어 배치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레이어에 배치 맞춰주실 때 위아래는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바로 내려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레이어 아래, 즉, 뒤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앞쪽 배치하실 땐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에 오페스티는 60%를 설정을 하고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입니다. 엔터를 눌러서 현재 그려놓은 커스텀 쉐이프 모양의 선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커스텀 쉐이프에 오너먼트에 보시면 여기 바로 있네요. 네. 자, 먼저 색깔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실 때 지금 색상을 바꿔주게 되면 먼저 그려 배치한 이 모양의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썸네일에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설정된 컬러가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레이어에 해당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주셨고요. 여기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베벨의 엠보스와 드랍 섀도우 적용합니다. 자, 여러 개 이펙트 적용하실 때는요, 여기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 체크박스만 하지 마시고요, 글자에 클릭하셔야 오른쪽 설정이 같이 바뀐다는 거. 오케이를 해서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잠시만요. 베벨의 엠보스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너 베벨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 설정 그대로 뒀더니 어때요? 정답 형태랑 다르게 나오죠? 여기선 아우터 베벨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다르죠? 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적용된 이펙트는요, 이 이펙트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이펙트의 옵션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여기에 스타일을 아우터 베벨로 수정하시고, 다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계속해서 다음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에 클래스 1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색상 좌우 배치 보시고 리니어 0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우터 그로우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클릭해서 체크되고 오른쪽 설정 바뀌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문자 보시면은요, 문자 효과는 총 4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워프 텍스트가 적용이 돼서 문자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한옥의 정치를 즐기세요를 클릭해보면, 도듬 20포인트 스트롱, 자, 이 anti-aliasing 설정을 strong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약간 볼드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는 레이어에 이펙트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죠? 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와 드롭 섀도우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픽셀이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 컬러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색상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도 같이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버전에선 여기서 대화 상자 안에서는 드롭 섀도우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Welcome to Korea는요, 여러분 보시면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에리얼 볼드 40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효과를 보시면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Warp 텍스트를 클릭해서 PC 40%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 밴드는 50%예요. 이 왜곡의 정도에 따라서 밴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두 번째 입력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문자 효과에 도듬 20포인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자 색은 FF9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Warp 텍스트를 클릭해서, 네, 짐작하신 대로 플래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는 60% 지정해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효과 클릭하셔서, 에리얼 레귤러 16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글자 색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셔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시고 획의 두께 3픽셀 그리고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상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여러분이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격자를 가립니다. 최종적인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 전송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 PC 문서를 클릭하고요. GTQ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서 저장을 하시는데 첫 번째 저장 규칙 JPG, JPEG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3번이죠. 자, 퀄리티는 8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8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가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에서 60에 40픽셀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내 PC 문서를 클릭해서 GTQ 폴더 찾아주십시오. 저는 GTQ 폴더 없는데요. 하시는 분안 계시죠, 이제는? 집에서도 똑같이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생성해 놓고 시험과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곳에 저장을 하셔야 답안 전송이 에러 없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정답 파일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먼저 작업할 이미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4번 문제는 600에 400픽셀,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화이트로 설정해서 여셔야 됩니다. 자, Ctrl R과 Ctrl 다운표를 눌러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배경색을 채워넣기 위해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입력해 줍니다. Alt Delete를 눌러서 100%로 배경색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Ctrl S를 누르고요. 자, 임의의 경로에 저장을 해주십시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급-12번부터 17번 이미지 다 열어놓으시고요. 처음으로 첫 번째 1급-12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Ctrl A, Ctrl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분 Ctrl T 해서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Ctrl T를 하게 되면 조절점이 보이면서 굳이 여러분이 이동 도구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동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혼합 모드는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여기에서는 하드라이트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드라이트 지정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세 번째
패널 하단 세 번째 아이콘 눌러줍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됐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일 때 그라디언트 옵션,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스티 100%를 설정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남겨질 영역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과 길이에 따라서 지워지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여러 번 연습하셔서 이 부분은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급-13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컨트롤 T를 해서 네,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자 보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드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필터를 적용합니다. 텍스처라이저죠. 자, 필터 갤러리 클릭해서 맨 아래 텍스처 클릭하면 가장 마지막에 텍스처라이저가 있습니다. 오케이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지워지도록 합성을 해야 되죠.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일 때 앞서 설정과 똑같이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남기는 쪽으로 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감은요, 여러분 길이와 각도는요, 여러 번 설정을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 마스크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으로 덮인 부분은 지워지고 흰색은 남겨져 있고 중간 회색 단계는 그 농도에 따라서 남겨지는 정도가 이렇게 반투명한 정도가 다르게 합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하셨고요. 자, 이제 1급-14번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비 이미지만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올게요. 자, 비교적 어때요? 배경 이미지랑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색상, 밝기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퀵 셀렉션 툴 사용해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때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의 오른쪽 대괄호 클릭하셔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세심하게 선택을 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C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회전을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정하실 때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종횡비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자, 눈대중으로 종횡비를 맞춰주게 되면 어딘가 어색하게 되고 따라서 감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절점 밖에 마우스 가져오면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 나오죠. 자, 이때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거나 조절점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베벨 앤 엠보스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설정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스트로크도 추가를 해주셔야죠. 획 지정하시고 2픽셀 적용한 후에 색상을 설정을 해줍니다. 네.
자,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따라서 배경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배경이 매직원들을 써서 네,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 이 부분도 선택해 주세요. 이때 Add to Selection이면 선택을 여러 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전을 해주세요. Select Inverse로 반전하시고 Ctrl C 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보시면 반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Ctrl T를 하고 Flip Horizontal로 뒤집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크기를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조정해주세요. Shift 누르면서 모서리 조절점을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격자 보기, 그리드가 보이는 상태니까요.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할게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크로스 해치, 그물눈 필터를 적용할 거예요. 브러쉬 스트로크를 클릭하시고 크로스 해치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설정하시고 사이즈는 7로 해서 맞춰줍니다. 네, 자 됐고요. 이제 1급-16번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 꽃 이미지를 두 개를 선택을 해 오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선택을 좀 정확하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펜툴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따주실 텐데 이때 어때? 패스가 두 개로 따지겠죠? 자, 펜툴 선택하시고요. 자, 옵션을 보겠습니다. 자, 펜툴 지정하고 초기화 한번 해볼게요. 옵션바에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을 하게 되면 펜은요, 패스를 먼저 따줍니다. 패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펜툴로 따진 이 모양대로 나중에 선택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은 기본이 익스트루드 오버래핑 쉐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펜툴로 선택해서 펜툴로 따서 선택하기 무리 없이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 작업해 보겠습니다. 펜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점을 찍고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점과 만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이미지의 직선 곡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방향을 조절하는 방법만 잘 이해하시면 펜툴은 쉽겠습니다. 먼저 왼쪽 꽃 모양을 먼저 따줄게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따주시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곡선이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은 직선으로 클릭 클릭 클릭해서 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고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보시면요. Alt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앴어요.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더니 펜 옆에 동그라미 떴어요. 자, 이렇게 하면 패스가 하나 완료됐어요. 이렇게 패스가 닫힌 패스로 완료가 되면 펜 옆에 이렇게 별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또 새로운 패스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따주도록 하고요. 자, 이때 하나의 팁은 배경보다 약간 이미지 안쪽으로 1, 2픽셀은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곡선 따다가 그리고 너무 확대해서 따게 되면 나도 모르게 픽셀 단위로 따게 됩니다. 자, 이때 Alt 누르고 먼저 드래그 했던 이 점에 있죠. 네모난 점에 마우스 가져가면 꺽쇠 옆,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자, 이때 클릭하고 Alt에서 손 떼줍니다.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곡선을 연결해서 따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죠. 자,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부분이 휘게 되죠. 자, 이럴 때는 Undo 하시고요.
자, Alt 누르고 먼저 드래그했던 네모난 점에 마우스 놓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Alt에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으로 곡선 부분에 패스를 따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Alt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요. 자, 확대됐을 땐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화면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그려놨던 조절점, Alt 누르고 조절점 끝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뀌어서 점이나 핸들을 따로따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연결해서 작업하실 때 마지막에 찍어놨던 점에 마우스 클릭 한번 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패스가 연결이 안 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선택했을 때 엉뚱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lt 누르고 클릭, 첫 점과 클릭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Enter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패스가 선택이 돼야지 맞는 겁니다. 네. 자, Ctrl C 누르고요.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와서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 T를 눌러주시고요. 자, 크기 조정을 하기 전에 보니까 어때요?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Flip Horizontal로 뒤집어 놓은 후에 크기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종횡비에 맞게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을 해주도록 하죠. 자, 격자 참조하셔서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회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네요. 배치하신 후에 이제 이펙트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색상 보정을 할 텐데요. 보시면 왼쪽 꽃잎 부분에 색깔이 보라색 계열로 보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이어의 일부만 선택을 할 텐데 색깔 부분이 명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됐죠? 네. 자, 그러면 레이어의 색상 보정을 위한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정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조, 채도,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체크하신 후에 자, 여기에서 보라색 계열 이 스펙트럼이 색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색감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츄레이션 색의 강약을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저장을 하십시오. 저장은 수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17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꽃 모양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드래그 해서 꽃 모양만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C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쓰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키 누른 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야지 선택 영역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할 때 쉬프트 누르면서 직접 조절점의 모서리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위쪽에 대화 상자, 옵션에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어요. 네.
자, 종행비 유지에 클릭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여기 조절점을 드래그 하실 때 굳이 쉬프트 누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셔서 배치하셔도 돼요. 네. 자, 해서 배치를 끝냈고요.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사용해서 제시된 모양을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옵션에서 옵션 바를 클릭하시고요. 무슨 장식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 오너먼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식 형태 보시면 클릭하시고요. 자, 색깔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색상 지정하실 땐 옵션 바에 7, 피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스펙트럼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옵니다. 네.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레이어의 오페스티를 60%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참조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회전해서 배치할 때 크기도 더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너먼트 1, 장식 1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 누르면서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어요. 네. 그라디언트 에디터 클릭해서 왼쪽 컬러 스탑. 자,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앵글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외부 광선 효과 들어가 있네요. 아우터 그로우 글자를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색깔은요, 여러분, 제시된 컬러 응용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상단에 있는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ornament 폴더 안에 있는 모양이 되겠죠? 네, 헤더라 3 클릭하십시오. 자, 그리고 쉬프트 누르면서 모양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린 후에 컨트롤 키 눌러서 바로 배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광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너 그로우 클릭합니다. 광선 효과에선 이렇게 아이보리 계열이나 흰색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답 파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색상은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도 추가가 돼야겠죠? 네, 드롭시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도 동일한 형태가 있는데 뒤집혀진 형태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채우기 색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동일한 이펙트를 가지고 복제를 해 주시면 되는데 컨트롤 J 해 주시고요. 컨트롤 T 하시고 자, 보시면 그대로 복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뒤집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완성된 그 정답 파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펜 도구를 활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다음에 패턴 적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여러분이 펜 툴로 그리셔야 돼요. 펜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 색상이 있는 상태로 레이어를 만들면서 그릴 때는 옵션 바에 쉐이프를 설정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쉐이프 설정하실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고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펜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자, 펜툴 사용하는 방법 여기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펜 사용해서 형태를 따실 때, 자, 색깔 있는 레이어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쉐이프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중앙에 있는 모양과 왼쪽, 오른쪽 모양을 보시면은요, 형태를 두 개만 그려도 되겠죠. 그죠? 아래쪽에 있는 왼쪽 형태 그려서 복사해서 뒤집으면 오른쪽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일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사용하실 때 일단 처음에 점을 그냥 찍어주세요. 자, 펜 찍고 나면 펜 옆에 아무 표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 자,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 그려주실 거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 연결해서 그리실 거예요. 자, 이때 채워지는 색깔은요, 여기에 필 칼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구별되는 칼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시다가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변형이 돼서 바로 점을 이동하시거나 그죠? 그 다음에 핸들을 조정하시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음 모양을 그려나가게 되면 이렇게 휘어진다고요. 왜 그러느냐? 핸들이 양방향 핸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왼쪽 핸들은 어느 정도 모양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컨트롤 Z에서 명령 취소하시고요. 이 왼쪽 핸들을 제어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Alt를 누르고 이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오버하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오죠. 이때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Alt에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네. Alt 누르고 클릭. 다시 Alt 떼고 드래그해서 그리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Alt 누르고 클릭. 자,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핸들을 보존한 채이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Alt 누르는 거 똑같고요. 조절점 끝에 마우스 가져가면
자, 이 선의 끝에 동그란 점 있죠? 이렇게 꺽쇠 모양만 나옵니다. 이게 컨벌팅인데요. 자, 이때 이렇게 핸들을 조정을 먼저 해놔요. 자, 그리고 Alt 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결해서 진행하실 땐 나중에 찍었던 이 기준점에 마우스 클릭 한번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 패스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페스티를 조금 빼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셨고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곡선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 그린 다음에도 여러분이 컨트롤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점들과 조절점을 다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하나에서 여러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때 패스 오퍼레이션에 자 컴바인 쉐입에 클릭을 해주시면 레이어 하나에서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땐 펜 옆에 별표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자, 레이어 잠깐 보시면 지금 작업 레이어는 쉐이프 2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Alt 누르고 클릭해서 조절점 하나 없애주시고 다시 드래그 하시고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거나 Alt 눌러서 조절점이나 점들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네, Alt 누르고 클릭. 자, 그래서 드래그, Alt 클릭. 자, 여기에서도 드래그, 다시 Alt 누르고 클릭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올라가면 펜 옆에 동그라미 조그맣게 뜹니다. 네. 자, 그리고 완성된 다음이라도 컨트롤 키 눌러서 최대한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은 형태를 복사할 때, 자, 패스 셀렉션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클릭해줘요. 자, 선택 해제 다시 클릭하면 얘만 선택된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그죠? 네. 자, 왼쪽 입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꽉 누르시고요. 패스 셀렉션일 땐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Alt 누르고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복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선택된 점은요. 이 복제된 이 패스 모양에만 있습니다. 자, 컨트롤 T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 해서 뒤집기를 한 다음에 어때요? 형태에 맞게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작업 중인 이미지에 가져다가 배치할게요. 자,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회전 상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동 도구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베스트는 다시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을 해 주셔야겠죠. 그죠? 네. 모양에 맞게 회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회전된 상태를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 시험보러 가셨을 때 시험지를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반듯한 상태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린 후에 나중에 변형을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 회전해서 맞춰놓은 상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되어 있어요. 네. 자, 클릭해서 왼쪽 칼라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오른쪽 색상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색깔 배치 보시고요. 여기에서 앵글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라디언트 리니어 0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트럽시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오케이 해줬고요. 자, 이제 이 형태는 새롭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려놓은 이 입회 형태가 확대돼서 배치된 거죠. 그죠? 자, 이때 컨트롤 뭐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복제된 거 확인되시죠? 네, 그런데 레이어 배치상 여러분,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T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위아래 배치 조정 안 하셔도 되겠죠? 물론 위에 거 해서 레이어 아래로 내려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도 해줄게요. 자, 격자 참고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이제 어때요? 여기 컬러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트롤 J를 했을 때 원본에 레이어 이펙트도 그대로 복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랍 섀도우만 적용이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단에 이렇게 이펙트 펼쳐져 있죠? 혹시 펼쳐져 있지 않으면 FX 옆에 클릭해서 펼쳐놓으시고요.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삭제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부분만 아래 휴지통으로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드랍 섀도우만 남아있습니다. 이때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에 제시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깔 바뀐 거 확인하셨지요? 네, 자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정의해 볼게요. 자, 여기 패턴 보시면 꽃잎 모양하고 나비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치는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배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이 꽃과 나비가 이 사각형 틀 안에 어느 정도 영역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패턴을 만드는 도큐멘트의 크기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네, 보십시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자, 패턴의 기본 크기를 지정할 수 있게끔 자, 50에 50픽셀로 설정했고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팔피트 맞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투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트랜스페어런트. 물론 화이트로 설정했다면 레이어에 눈 아이콘 끄고 패턴 등록하시면 돼요. 네, 처음부터 열 때 트랜스페어런트로 하시는 게 이렇게 투명을 표시하는 회색 격자가 보이게 되겠죠? 패턴 등록할 때 이 부분은 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에서 이렇게 나뭇잎 역대 패턴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잎사귀에 적용된 컬러가 이 패턴 너머로 보인다라는 거죠. 고로 여기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트랜스페어런트로 지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 부분 혼동되지 않으시죠? 자, 크기 키우시고요. 네, 컨트롤 R 해서 자, 돋보기 이용해서 화면 키우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R 했을 때 여러분 이 눈금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에 25픽셀 가로 세로 25픽셀에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드래그해서 배치하게 되면 어때요? XY 좌표가 픽셀로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배치해 놓고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서 해당 색깔로 그린 다음에 패턴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플라워 7이고요. 얘는 버터플라이입니다. 자, 두 개 다 네이처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커스텀 쉐이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처 클릭해서 해당되는 모양 쉬프트 누르면서 색깔 지정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교재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 정의하는 겁니다. 패턴을 정의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려놓은 이 기본 형태가 마치 하나의 타일처럼 상하좌우에 반복적으로 화면에 채워집니다. 즉 사방 연속무늬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영역이 여기에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패턴의 이름 꽃과 나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 이미지로 옵니다. 자, 패턴이 적용될 이 레이어, 여기서는 쉐이프 2가 되겠죠? 여기에 새 레이어를 바로 만듭니다. 레이어는요, 굳이 제목은 여러분이 뭐 수정을 일일이 해주실 필요는 없으나 구별하기 쉽게 네, 패턴이라고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에딧 메뉴의 필 7에 가서 패턴, 컨텐츠는 패턴으로 지정하시고 커스텀 쉐입의 패턴, 커스텀 패턴은 맨 나중에 보시면 가장 최근에 등록한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 그 정보가 보이죠? 꽃과 나비라고 보이는 거 확인되십니다. 자, 하단 노멀 100% Preserve Transparency 체크 해제하시고 OK를 눌러주면 화면 전체에 이렇게 나비와 꽃이 사방 연속 무늬로 반복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패턴의 기능을 잘 알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Alt를 누르고 클리핑 마스크 적용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Shape2의 밑줄이 쫙 그어지죠. 이 Shape2에 있는 색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패턴만 화면에 출력되고 나머지는 마치 투명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처리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패턴의 Opacity, 불투명도를 70%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면 문자 역할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두 개는 문자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Warp Text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Horizontal Type2를 선택하고요. 화면에 클릭해서 궁서 35 지정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클릭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십시오. 완성형 텍스트 나왔을 때, 자, 여기에서 먼저 설정한 후에 글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설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의 블럭을 다 잡으시고요. 위에서 설정을 나중에 맞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옵션 바에 Warp Text를 클릭하고요. 이런 형태를 찾으셔야 돼요. 스타일에서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Shell Low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Shell Low 50% 지정하시고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검정입니다. 000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서리 클릭해서 바로 지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왼쪽 컬러 스탑 자, 오른쪽 컬러 스탑 해주실 거고요. 중앙에 색깔 하나 추가할 거예요. 아래 클릭하시면 추가됩니다. 자, 이곳은 흰색. FFF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이 표현되는 단계 보시고 앵글 조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0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롭 섀도우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까지 같이 적용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 배치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공간 있죠. 자, 도듬 22포인트 설정해서 지정된 컬러 설정하고요. 두 줄 입력이니까 엔터 누르고 여러분 중앙으로 정렬돼야 되죠. 네, 그래서 센터 텍스트 클릭해 놓은 상태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살아 숨쉬는 공간 따다닥
하시면 이렇게 한 줄 선택되죠. 이 부분에 글자 크기를 25포인트로 설정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웹텍스트는 적용 안 되어 있고요. 스트로크와 드롭시도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글자에 여러분 글자에 보시면 행간자간 조정하는 거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이 캐릭터 패널에서도 설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글자 크기 색깔에 대한 설정 말고는 뭐 글자의 장하고 평, 행간 조정하는 거 여러분이 설정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기본값 그대로 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됐고요. 자, 이제 이 글자의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듬 15포인트이죠. 네, 스트롱 해서 조금 더 굵게 글씨가 나오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는 네, 지정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 유지해서 자, 호리젠탈 타입 툴로 선택하고 입력을 먼저 해줍니다. 클릭합니다. 드래그하지 마시고요. 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웹텍스트를 클릭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휘어진 모양인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아크라는 거예요. 아크가 적용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위로 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선 마이너스 20%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거예요. 스트로크 가서 보시면 이 픽셀 지정할 거고요.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컬러스타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입력해 주십시오. 자, 글자를 입력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레이어 순서가 앞쪽이 아닌지 확인하시고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으면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변형을 할 때 이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 설정이 나옵니다. 고로 글씨를 완료하셔야 돼요. 위에 옵션바에 V자 체크하시거나 키패드에 엔터 치시면 글자에 대한 설정이 완료가 되고요. 이때 컨트롤 T를 하셔야지 트랜스폼,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T 하시고 상단 옵션바에 앵글을 마이너스 15도로 입력을 해서 회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처마 형태랑 같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글자 도듬 12포인트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여기에도 스트로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효과까지 설정이 됐고요. 자, 격자 가리고 컨트롤 S 최종적인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요? 내 PC 문서. GTQ 폴더 만들어서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뭘로 저장합니까? JPG. JPG 없는데요. JPEG이 JPG입니다. 자, 저장하시고 JPEG은 이미지 옵션이 있습니다. 퀄러티는 8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는데 이때는 PSD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파일에 Save As 클릭하시고 레이어와 속성이 다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PSD로 어디예요?
이때 여러분 임시 폴더에 있는 거 생각하고 여기다 저장해서 더 씌우시면 안 됩니다. 내 PC 문서 GTK 폴더 클릭해서 이곳에 저장을 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